자, 다음으로 어드레스 바인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은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이제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올라와서 실행이 되고 있을 때그 실행이 되는 과정에서 CPU가 만들어내는 그런 주소값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소값들이 실제 그 주소값에 대응되는 실제 메모리 위치에 값하고 지정이 돼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CPU에서 어드레스를 만들어냈으면 그 어드레스에 의해서 실적인 물리적인 메모리, 즉주 메모리 상에서 인스트럭션이나 명령이나 데이터의 그 실제 주소에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 대응되는 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중요한 이유는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먼저 프로그램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디스크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이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려면 바로 메모리에 올라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바로 올라오지 않고 가장 기초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일단 그 실행되기 위해서는 input queue 형태대로 관리가 됩니다. 즉 바로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올라오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메모리에 올려놓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실행 코드로 만들어 놓으면 그거의 기본적인 그 시작 주소는 0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0번 주소로 메모리에 로드가 돼서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의 주소가 되겠죠. 0번에 로드가 돼서 거기서부터 CPU가 하나씩 하나씩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수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0번부터 실행이 되고 그 프로그램이 다 끝난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이 다시 0번부터 올라와서 또 실행이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 방법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예. 즉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메모리에 올려넣어서 실행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되겠느냐? 이제 이건데 요런 이제 요거 방법에 대한 부분은 뒤에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어쨌든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이 필요하다. 즉 CPU가 만들어내는 주소와 그 실제 물리적인 주소에 대응되는 그 관계. 요거 이런 개념이 중요하다. 즉 관계가 일치돼 버리면 똑같으면 한순간에 수행될 수 있는 프로세스는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예제가 하나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프로그램 상에서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을 짰고 어떤 변수를 선언했다 그러면 그 변수가 여기 나온 것처럼 뭐 int count라는 변수가 있다. 그러면 그 변수가 우리가 심볼 상에서 그 실제 프로그램 상에서는 메모리에 존재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얘를 컴파일하면 그 변수가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어떤 그 실제 주소는 아니지만 이 카운트 변수가 프로그램의 시작 모듈의 몇 번째 바이트 위치에 존재한다. 뭐 어떤 그런 상대적인 값들이 결정이 될 수가 있고요. 현재 여기서는 1, 4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 이렇게 컴파일이 되고 링킹 물론 이제 프로그램이 링크할 필요 없이 링크하는 과정 없이 바로 실행 코드로 마무리된다 그러면 이 코드가 실제 로드하는 과정에서 즉 메모리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그 주소값이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 주소라고 하는데 절대 주소가 결정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링크하는 과정에서 링크를 통해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를 작성을 했고 그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게 되면 상대적인 그 위치 값들이 결정이 되고요. 그 상대적인 위치 값들이 링커나 또는 실제 프로그램 메모리 올라오는 로드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주소가 절대 주소가 결정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그 명령어나 데이터가
실제 메모리의 그 위치로 CPU가 만들어내는 주소값에 실제 대응되는 그런 시점이 있을 텐데, 그 시점이 언제 결정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즉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카운터라는 변수가 있는데, 실제 프로그램상에서는 그 카운터가 상대적으로 14번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14라고 하는 의미가 실제 물리적인 주소에 대응이 될 때는 앞에서 본 것처럼 실제적인 주소값으로 변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주소로 변환이 돼서 그 위치에 있는 값을 정확하게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확한 위치 값이 대응되는 그 시기가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세 종류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경우는 컴파일 타임에 결정되는 경우입니다. 즉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실행 가능한 코드로 만들었을 때, 그때 결정되는 그 상대적인 주소값 또는 주소값들이 절대 주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컴파일 하게 되면 그때 이미 그 컴파일상에서 결정되는 주소값들, 이런 주소값들이 나중에 실행이 될 때도 그대로 똑같이 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0번 주소부터 우리가 프로그램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0번 주소부터 물리적인 주소에서도 0번 주소부터 프로그램이 로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야 됩니다. 뒤에서 한번 더 설명을 할 텐데요. 두 번째 케이스는 로드 타임에 결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로드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이 링킹이 되거나 또는 실제 컴파일된 코드가 실제 메모리로 올라오는 시점에 그 위치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즉 릴로커터블 코드라고 하는 형태로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의 경우와는 다르게 컴파일해서 나온 그 주소값이 절대 주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 주소에다가 실제적으로 그 실행 코드가 메모리에 올라갈 때 그때 결정되는 주소가 실제 주소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로드 타임 때 주소가 바인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 결정되는 경우는 컴파일하면 절대 주소가 결정이 되고, 로드 타임에 결정되는 경우는 컴파일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절대 주소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실행 타임에, 익스큐션 타임에 바인딩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실행 코드 상에서 결정된 주소가 실행 코드 상에 결정된 주소가 이미 이제 컴파일 하게 되면 결정이 나고 메모리에 올라오면 정해져 있을 텐데요. 그 주소값들이 정해져 있을 텐데, 실행하는 도중에도 실제 그 프로세스가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영역이 바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실행되고는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있다가 뭐 스왑이 돼서 하드디스크로 갔다가 다시 올라온다든지, 또는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이 아니고 페이지라든지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세그먼트 관점에서 관리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지만 실제 그 대응되는 명령어와 데이터를 접근하는 그 주소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주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바뀌는 경우는 바뀔 때마다 적절히 그 위치를 찾아줘야 되는데, 이런 찾아주는 그 어떤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 도구가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될 텐데, 그래서 실제 명령어와 데이터가 실제 주소가 언제 결정이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컴파일에서 바로 결정되는 경우,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올라오는 순간,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그다음 세 번째 경우는 메모리에 올라왔지만 실행되는 도중에도 계속 바뀔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수업 시간에 또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